네,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. 주제는 리오프닝이었고요. 그중에서도 BGF 리테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. 목표주가 20만 원대에서 22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. 올해 업황 회복이 예상이 되고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. 이번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26% 오를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리오프닝 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BGF 리테일입니다. 현재 구간에서 0.8%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차용주 소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BGF 리테일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전반적인 리오프닝 관련 주 중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지난번에 이데일리에서 항상 그 초반에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움직일 때 나름대로 구분을 정해드렸던 것이 현재 내 지갑에서 돈을 빼나가는 기업과 미래 내 지갑에서 돈을 빼나갈 기업을 구분하자라는 점을 이제 명시해드렸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BGF 리테일이라든지 영업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제 지갑에서 돈을 활발 빼나가고 있죠. 오늘도 BGF 리테일에서 바나나 우유 하나 먹었습니다. 예. 잘하셨네요. 예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는 우리가 뭐 해외여행 가고 싶죠. 저도 엄청나게 가고 싶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제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구분하자라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좀 말씀드리겠고, 물론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내 지갑에서 돈을 빼나갈 기업 같은 경우 서로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튀어나오게 된다면 이게 또 뒤로 수년되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. 우리가 그 특히 여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에 우리가 그때 당시부터 이제 홈쇼핑에서 상품들이 나오면서 이제 막 기대감을 자아냈었어요.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오미크론이라는 게 튀어나왔죠.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격리 해제라든지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확실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주저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어찌됐든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지금 뭐 다양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죠.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인데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. 처음에 BGF 리테일이 작년 가을에도 한 차례 움직였어요. 그때 당시에 리오프닝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우리가 이제 편의점 동네 편의점 자주 가시잖아요. 그런데 그게 과연 실적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작년 봄만 하더라도 별로 인기를 못 받았어요.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서 그 편의점을 자주 가지만 주가는 못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편의점 같은 경우 대형 점포가 움직여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청점이라든지 잠실운동장점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지. 그러니까 우리 놀러 가면 좀 과소비를 하잖아요. 뭐 이것저것 사고 친구들하고 뭐 맥주도 담고 안주도 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.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들이었는데 올 봄에 또 BGF 리테일에 대한 리포트는 좀 바뀌었습니다.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그 골목 상권에 있는 점포들의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. 이런 것들 때문에 BGF 리테일이 주가가 움직이기 했는데 이 소식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조금 뭐 기존 정부와는 다른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지금 2018년에 최저임금이 16.5% 올랐습니다. 그러면서 가맹점주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본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가맹점주들이 아니라 본사에서 약 400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집행한 게 있는데 네. 지금 일단은 만약에 최저임금제가 폐지가 된다라면 가장 수혜로 볼 수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, 특히 편의점 업체들이 되겠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네.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논외를 치겠습니다. 그거는 뭐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지금 일단 BGF 리테일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제가 폐지가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다.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 BGF 리테일에 관심을 좀 새 정부 수혜주로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. 이게 리포트의 요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소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? 사실 저는 이 종목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네. 사실 뭐 CU 편의점 자주 가고 BGF 네. 리테일 뭐 잘 아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네.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고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보니까는 뭐 13거래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네.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보다는 리오프닝 쪽에 조금 더 좀 기대를 거는 분위기거든요. 특히 제가 BGF 리테일은 1월 달부터 이데일리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. 이제 뭐 그때 네. 당시 항공주보다는 강조를 했고 제 얘기를 기관들이 잘 귀담아 듣는지 몰랐습니다. 어찌됐든 네. BGF 리테일에 대한 것들은 저는 좋고요.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정책을 만들어내지는 않으셨습니다만 다양한 공약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뭐 우리가 그 공약을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좋은 부분들이 있다.
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것들을 돈을 받는 입장도 있고 소비하는 입장도 있습니다. 우리는 투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최저임금 그 최저임금 폐지에 따른 가장 수혜는 BJ 브리테일을 볼 수 있다.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.